안녕하세요. 오재철의 재즈 컴포지션입니다. 네, 오늘은 데이라는 제 곡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지금 데이 시작했고. 근이 네, 곡은 어, 제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비 오는 날 낮에 낮잠을 좀 잤는데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또 비가 계속 오고 찌뿌둥한 그래서 기분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곡으로 한번 써봤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형식을 보시면 ABC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a는 8마디 b는 6마디 c는 4마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스탠다드 곡처럼 8마디 이렇게 4번 반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부여를 하려면 이렇게 마디 수를 형식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네이플랫키에요이플랫키가 아니라 c 마이너키죠 네. c 마이너키인데. 1 어, 마이너 세븐 4도 마이너 세븐 이제 찝찝한 기분을 블루스처럼 표현해 보려고 블루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4도기 때문에 마이너 블루스는 4도 마이너가 중요하죠 원래 는 다섯 번째 마디에 4도 마이너가 위치해야 되지만 아, 뭐 블루스는 아니기 때문에 1도 4도 마이너를 계속 두번 반복을 시켜 줬습니다 리멤버드 하들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멤버드 하들리에서도 처음 두개 코드를 반복했었죠 네. 이 곡이 좀 먼저 쓴 곡이긴 하지만 <laughs> 네. 아무튼 비를 보겠습니다. 비 g 마이너 세븐이라서 지금 c 마이너 키이기 때문에 뭐 5도 마이너 세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뒤에 코드를 한번 볼게요. a 메이저 세븐 b 플랫 마이너 세븐 a 메이저 세븐 뭐 식스 메이저 세븐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 기능은 없고 그리고 b 플랫 마이너 세븐도 플랫 세븐 마이너 세븐 뭐 억지로 따지면 로크리안에서 빌려왔다고. 필요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로 볼수 있지만 뭐 뒤에 코드를 보면 c 메이저 세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 화성적인 기능으로 분석하기보다 이렇게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코드가 마이너 세븐 메이저 세븐 마이너 세븐 메이저 세븐 반복됐죠 그 반복될 때그 루트 포지션을 보면 어 오음이 올라갔어요 G A 그리고 B 플랫 C 이렇게 온음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링크로 묶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기법을 또 사용할 수 있고, 앞뒤 콘텍스트를 봤을 때이 부분은 이제 좀 화성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죠. 네. 그리고 C 부분을 보면, 어, G, 페달, 페달 톤 위에 어, 트라이어드 코드들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까 들으셨지만, 어, 긴장감을 좀 유발시켰습니다. 네, 찌뿌둥한 기분을 <laughs> 어, 페달 포인트를 사용해서 좀 어, 표현을 해 봤고요. 일단 화사, 하모니적인 것들은 이쯤에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멜로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멜로디 처음에 이제 쉐입을 보면 모티브인데 A가 두번 반복된 모티브인데, 쉐입이 내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내려갈 때 도수는, 어, 4도. 4도를 사용해서, 이렇게, 간격을 줬습니다. 4도를 사용했을 때좀 모던한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4도를 사용해 봤고, 그 뒷부분 마찬가지로, 4도를 사용했는데, 일단 리듬을 좀 바꿔봤어요. 똑같은 모티브가 반복이 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리듬을 반복 어, 바꿔 봤고 그리고 원래 는 E 플랫 b 플랫 fc 이렇게 4도가 순차적으로 내려야 되지만 어또 앞에도 순차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만 바꿔 봤어요 순서만 바꿔도 좀 모티브가 발전된 느낌이 충분히 들기 때문에 음 그런 기법을 사용해 봤고 그리고 a 모티브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만 b 모티브를 한번 볼게요 쉐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어, 모티브 방향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모티브가 세번 반복이 되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이 되는데, 세번 반복할 동안 리듬이 똑같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8분음표, 두 번째는 3디다는 표, 세 번째는 3딧다는 표, 이렇게 리듬을 바꿔봤고또 내려올 때 멜로디는 8분음표, 이게 8분음표 있지만, 마지막에는 2분음표를 사용해서, 좀 길이를 늘려줬죠. 이런 기법을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모티브 오그멘테이션. 네. 어, 곡쓸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실제로 솔로 즉 흥연주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에요. 네. 그리고 C부 분 멜로디도 큰 변화는 없지만 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위 B 부분에서는 어저온빛에 많이 멜로디가 위치했는데 C 부분은 어 싱코페이션을 사용했죠. 싱고펜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페달톤을 사용해서 그 긴장감을 최고조로 유발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 기법이 사용될 수 있겠네요. 네. 이쯤에서 이 곡은 간단히 마무리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작곡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 형식 ABC, 그리고 모아디스도 많지 않고, 그리고 멜로디, 모티브만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히 근사한 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곡 계속 해 보시면은 어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용된 기법들. 어 그리고 이 곡은 사실 오재철 트리오 지금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어 앨범 수록곡이에요. 어 지금 미디 음원 들으신 거는 비브라폰 연주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뮤트 트럼펫을 멜로디 불었고. 지금 앨범을 한창 준비하고 있으니까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작곡 활동도 계속, 여러, 곡을 계속해서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법, 제가 저번에 서, 설명드린 기법과 오늘 설명드린 기법들. 그러면은 네, 계속해서 곡 많이 쓰시고, 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